잠적했던 김남국 의원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편안한 차림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온 국민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놓고 혼자만 편한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김남국 의원의 수상한 자금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가상자산거래소인 OPT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의 수익은 10억 원이었지만 다른 전자지갑으로 40억 원이 이체되어 이상 거래로 의심하고 거래소가 직접 FIU에 신고했다는 것입니다. 들여다볼 때마다 새로운 의혹이 터져나오는 의혹 자판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거래 내역도 일체 밝힐 수 없다, 코인도 팔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의원직을 내려놓을 생각은 더더구나 없습니다. 이제 남국의 강이 조국의 강보다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제명하기에 충분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스스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결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리위 제소가 소나기 피하기용이 아니라면 신속하게 제명에 협조하기 바랍니다.